이거 개봉만 딱 해보고 설명서 빼놓고 갖고 왔어요. 이거. 이걸로 하셨네? 네. 자, 오늘 릴 튜닝 하신다는 사장님 처음 뵈러 왔습니다. 근데 꼭 지인 같대. 카톡 뭐 이런 거 한두 번 했어요, 말이지. 여러 번 뵌 것 같아, 그죠? 친근하시고 또. 자, 바꿔요? 예, 예. 우라노 인슈어 G2 개봉하자마자 바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장님께 선물 받으러 왔어요. 카톡하고 처음에 그 카디프 사장님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의 드리고 할 때 그때 이미 지인이 돼버리셨어. 어, 또 그건 뭐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네. 굴러다니잖아요, 릴이. 네, 네. 뭐 스크래치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흔들리고 하니까 작업할 때 이렇게 하나 못 쓰는 것 같다가 해놨어요. 자, 이것도 만드신 거죠, 그러면? 네. 그... 예. 이야. 저도 아마추어긴 하지만 릴 분해 튜닝, 튜닝까지는 아니어도 분해 세척 이런 거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척은 좀 해요. 그리고 재보려고 그랬더니 오, 지금 사장님 일 다루시는 거 보니까 뭐 초음파 세척기 구매하신 거. 아니 굳이 초음파 세척기 아니더라도 이야 이거 봐 이봐 이런 게 바로 저기거든. 참. 요즘에 가정용 초음파 세척기가 굉장히 네. 저렴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진짜 하나 사서 한번 담갔다 뺐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구나. 그거 좀 많이 해봤어요. G2. 아, 네. 근데 사장님께서 아까 카톡할 때 네. 그러셨잖아요. 기업이 얼마짜리 샀어요? 라고. 5. 이거 지금 5.6:1입니다. 5.6:1인데, 카톡 내용으로 제 느낌상, 아, 왜 그걸 샀어? 왜 이런 느낌 받았어? 그 메인 기어 튜닝하는 거 이런 거 좀 다른 거예요? 아니, 똑같은데. 예. 기어비가 회전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거 차이더라고요. 메인 기어의 크기 차이더라고요. 메인 기어 크기 차이? 네, 이빨 개수 차이죠, 한번 이렇게. 예, 예. 베어링, 사이즈가 틀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저기압이는 안 해봤으니까. 그러고 보면, 카디프도 처음 하셨는데, 난 맨날 실험용이네? 그렇죠. 카디프는, 카디프를 계기로, 예. 많이 좀, 생각이 많이 들었죠. 사실은, 달봉님께 예. 실패작이고. 뭐, 아, 왜 실패작이에요? 나는 되게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처음, 그건 좀 실패작이에요, 지금. 와, 저 그, 분해 세척 벌써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아, 제가 진짜 좀 과격하게 이거 릴링하고 참질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유격 작년에 조금 있었는데, 쓰면 쓸수록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 근데 그게 오래됐어요. 네, 괜찮아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비싼 예. 일, 싼 일, 예. 토너먼트 뛰시는 분들 막 비싼 일 막 쓰시고 하는 거 보면 예. 똑같더라고요. 진짜 똑같아요. 제가 레브로스 스피닝 릴을 좋아하는 이유가 레브로스 릴을 좋아하는 게 베어링 몇 개 빼고 엄청 좋아요. 베어링 몇 개 빼고 저거랑 똑같더라고요. 레브로스가? 네. 스피닝이요? 스피닝이요. 이야, 열었어. 이게 홈이 있잖아요. 예. 아, 있구나, 이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카디프는 홈이 없어갖고 사장님께서 직접 파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치마노 것들은 거의 다 그래요. 이제 해서, 와, 솔직히 말하면, 달봉이님 거는 실패적이 된 거냐면, 왜? 전 만족하고 쓰고 있던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조금 노하우가 생겼어요, 생각해서. 요거를, 그때는 두께 계산을 못, 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지금도 좀 두께 계산을 하면 돼요. 이 순서 아시는 거예요? 다 똑같겠죠. 난 보면서 모르겠어 진짜. 여기다 제가 써놔요. 다음에 작업하려면 엄청 꼼꼼하시구만. 달봉. 이번에 일부러 우핸들 썼어요. 괜히 문어 뭐 솔티스탈 맞아요. LP 그건 네. 드래그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카디프 후에는 아 이 차라리 맡겨가지고 사장님께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맡아요. 전문가는 본의 끼일 것을 따르네. 저는 15,000원인가? 그 전자식 쓰고 있는데. 저도 그게 있어요. 하나 드리죠. 가서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저 이때니까 그거. 술 먹고 자는 거랑 맨정신에 자는 거랑 틀려요. 아, 뭐예요? 전문서 팍 떨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아니, 그 전자 본의 끼일 그게?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뭐 하다 보면 언젠가 뭐 다 되겠지. 와, 되게 뻔하시네.
여기 작업장 전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처럼 자작조하고 이런 공간이 꾸민 사람도 있는데 이 사장님께서는 취미라고 하시면서도 다 갖추고 계셔, 다. 근데 달봉님은 제가 밑에다가 네. 처음에 순서가 네. 지금은 드랙 안정성을 바꿨어요. 뭐예요, 그게? 26.5. 이걸 지금 종류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진짜. 미리. 네. 들어가자. 그 호환되는 것도 기준으로서 이야, 딱 맞네. 네,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여기서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풀르느냐? 풀으시면 되지. 너트 같은 거 풀으시는 거 보니까 사실 저런데 스크래치 나는 거 따지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신 분이 계시는데 그 휴지 같은 거 씌우고 풀으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 성격을 좀 알겠습니다. 패드 굳이 안 자를게요. 예, 예. 요거 나중에 쓰세요. 패드. 예, 예. 쓰시고. 예. 뭐 껴드릴게요. 와, 카디프에 있는 건데. 예. 이것도 이제 주문해서 사야 돼요. 이게 만약에 PVC였으면 제가 안 샀을 거예요. 근데 PC라서 산 거예요. PC. 폴리카보네이트. 예. PVC는 열에 약하니까. 열에 약하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왜 저기 하시는 거예요? 일일이니까. 네. 요게 조금 혹시모를 이바리들이 있으면 이바리가 뭐지? 티끌. 티끌이나 뭐 이런 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아에 들어가면 기아 손상이 되니까. 고온사포로. 만약을 대비해서 뭐 안 해도 상관 없는데 재봉님 건 안 해드렸습니다. 제 걸 왜 안 해주셨어?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저는 카디프 진짜 만족하고 쓰고 있다니까요. 난 카디프 또 살 거예요. 그거. 진짜 괜찮아요. 카디프는 네. 요즘에 직구로 알리에서 파는데 9만원대에 팔아요. 9만원대인가? 10만원 뭐 이 정도. 예. 그 정도면 뭐 진짜 가성비. 예. 제가 봤을 때 가성비로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이 잘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데 저는 쭈꾸미를 하더라도 그 후킹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후킹, 과격한 릴링 이런 거에 몇 년을 버텼어요, 카디프가. 제가 잘은 모르는 아마추어지만 이 메인 기어라든지 피니언 기어 이런 상태를 보면 카디프는 아직도 짱짱해요. 카디프 보내드립니다. 사장님, 전문가님께서도 괜찮은 릴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뭐 하는 거죠? 이게 뭐야? 드랙인가? 드랙, 예. 드랙 누르면 따라가? 얘가 돌면서 탁 쳐주면 얘가 이제 아하! 누르면 얘가 올라가면 탁 쳐주면 이제 올라가면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뜯으시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 우라노는 꼭 마지막에 실수하는 게 제가 몇 번 해봤더니 예. 우라노 요거 달렸잖아요. 선바 예. 예, 예. 선바 이거 뭐야 뭐라 그래 스토퍼라 그러나요? 예. 이놈을 꼭 빼놓고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예.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아. 조립하고 나면 얘가 없어. 요거 하고 요걸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빠지면 진짜 답 없어요. 뭐 요 스프링 이거 이거 왜요? 다시 얘, 끼우기 힘든가? 은근히 다, 장력이 세더라고요. 요 장력보다 이거 훨씬 두껍잖아요. 요런 요건 끼기 쉬웠는데 요거 끼려니까 뭐 장비 좋은 게 있으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또 도전해 보고 싶다. 네. 어차피 까실 거잖아요. 제가 좀 까실 거니까. 근데 이미 이건 선생님 블로그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여러분, 블로그 주소는 용스 커버리지입니다. YONGS 커버리지. COVERAGE. 그게 나오나요? 그렇게 검색하면? 일기처럼 쓰던 거라. 근데 사장님한테 의뢰드리고, 문의드리고 하려면, 블로그 주소를 알아서 사장님께 그 댓글로 문의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 달봉님 때문에 제가 좀 네이버에서 예. 드래금 치면 제가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한 분이 계셨어요, 이거를. 네. 예, 그러다가. BK님, 그분... BK님. 예, 예. 예, BK님. 이니셜로만. 암튼, 그분이 하셨는데, 한 명 안 하시더라고요, 중국어만. 그러면서, 아무도 없었어, 진짜로. 근데 제가 검색이든 뭘 하면 하든 간에, 좀 끝까지 파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진짜 끝까지 계속 검색하고, 구글로도 들어가 봤다 했는데, 사장님 딱 걸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로 문의 드리면서, 지인처럼 되신 거죠, 이제. 근데 전 그때도 아다리가 좋았던 게 그때 저도 이제 낚시를 시작하면서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해줘라 이렇게 뭐 해줘라 그러면 되는 줄 아나 봐요 사람들이.
미수고를 모르시고. 근데 또 누가 해줘라 그러면 또 그런 걸 하는 걸 좀 재밌어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한 2, 3주 동안 계속 연습하고 해보고 저도 사실 그 어떤 원리로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 BK님이 했다는 그걸 보고 네. 그분 거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 거 사시면 되지 않냐 했더니 아 끝났어. 제가 이미 그때 그분이 잠수 탄지 꽤 됐다고 네. 그래서 못했다고 하시길래 지금 사실 이게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한데 네. 이제 저는 접근 자체를 반대로 해가지고 저는 뭐 이제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어디 여기 따라 네, 거기다 했어요. 다시 풀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왜? 또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랬거든요. 아니 아니요. 아, 왜 이리 성의 없는 걸 쏠라시는 게 나 진짜. 오 예 여러분 들리시나요? 바로 됐네 바로. 예 와 우라노 인쇼 G2입니다. 바다형 5.6:1인데 저는 쭉 한 문 봤을 거예요. 기어비가 낮으면 며칠 전에 올려드린 그 쭈꾸미 초보님들을 위한 그 영상에서는 쭈꾸미는 6점대를 사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6:1은 제가 빨리 감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빨리 감아도 어깨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우라노 인쇼 G2 국민 릴 이걸 어떤 용도로 쓰실 거냐 하신다면 범용으로 쓸 거라고 할 겁니다. 와 드래그미 엄청나게 우렁차네요. 어? 카디프보다 더 우렁찬 것 같은데? 그게 제가 패드는 다 똑같이 만들잖아요. 네. 소재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소재? 네. 이 릴의 소재. 지금 카디프 같은 건 마그네슘 합금인가 고로 돼 있을 거예요. 알루미늄 합금인가. 그런 소재는 소리가 좀 묵혀요. 묵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크던데요 그거? 어디였냐? 알데바란 이거 X장인데 튜닝 해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엊그제 샀어요. 이거 돌려보세요 그... 소리가. 한번 돌려보세요. 드랙 풀은 겁니다. 오 이거 뭐야? 오 바디에 바디랑 커버의 소재에 따라서 울림이 틀려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데바란입니다. 들리시나요? 이건 뭐 종소리 같아? 저는 사실 스크래치 이런 거 신경 쓰는 타입인데 사장님 이거 풀으실 때 지금 드라이버질이나 공구질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주인 옆에서 그런가? 아니야. 카디프도 진짜 저는 나사산 뭉개지고 이런 거 좀 신경 쓰는 녀석인데 똑같이 왔더라고요. 일부러 홍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저 장사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 해주시는 분이 아예 없으니까 시청자님들 분명히 사장님께 문의 드릴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문의 주셔봐야 답이 없으니까 계속 그래서 사장님 블로그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일기장이 막 도와주세요라는 사람들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 블로그로 하실 때는 비밀 댓글로 정이 내가 이 드래그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시면 조르세요. 조르시면 됩니다. 제가 카톡도 많이 해보고 이제는 지인이 되셨는데 사장님 스타일이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뭐야 이거 그리스가 이상하게 생겼어. 이거는 몰리코트라고 몰리부덴이네? 몰리부덴 그리스 그거 비싸서 못 샀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같이. 예? 진짜요? 네 저희보다 좀 큰 거 더 있어요. 몰리부덴 그리스 진짜 비쌉니다. 릴 그리스 중에 금속 나 이거 선물 받으러 왔다. 대박 더 큰 선물 받으러 왔는데 금속하고 네.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재질에 이제 찾아보시면 예. 내식성 내식성하고 오. 고열 이런 거에는 좀 특화된 그리스더라고요. 예. 그래서 레이저 장비나 레이저 가공기나 NCT 머신이 이런 데가 뭐야 그 메인 기어 뭐 피니언 기어 이런 데 다 이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한번 뜯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오버홀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걸 한번 발라놓고 그때까지 안 푸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에서 금액이 좀 비싸지 않나 싶더라고요. 네. 아니 릴 그리스 오일 쳐보시면 몰리브덴이 최상타예요. 하이엔드 그리스 중에. 와 사장님 저거 주신댔어. 대박이다. 세 개만 한 거 있어요. 더 큰 거 있어요. 아니 그건 사장님 거니까. 그래서 조금만 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하나면요 한 5년 10년 쓸 겁니다. 큰 거 드릴 수 없으니까. 아 무슨 섭하신 말씀을. 졸라 졸라야 돼. 졸르면 들어주세요.
제가 원래 술을 먹고 해야 손이 안 떨리는데. 별봉님이 오신 다래. 뭐, 실내에서 뚝 떨어지는 소리를 하시는겨. 저는 제가 주사가 있다 보니까 술을 애들이 커가니까 이제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제가 술 엄청 좋아하고 많이 먹던 사람이에요, 저도. 네. 그때는 이제 술 먹는 게 취미였으니까. 근데 제가. 저는 자연히 끊었어요. 낚시는 원래. 오래 하셨다면서요? 저 네. 낚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중학교 때 이미 그 민물 잉어원투, 떡밥원투를 했는데. 그때는 솔채를 던졌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했어요. 이제 체격도 좀 커지고 힘도 세지고 하니까. 거의 좌연들이 많으신데 우연들로 하늘내니까 되게 헷갈리네 지금. 어느 방향이지?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릴링을 할 때 왼손으로 하면 원이 동그랗게 안 그려지니까. 그쵸 그쵸. 초리대가 흔들려 이게.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좌엔을 쓰는데 예. 오른손으로 릴링을 하면 예. 바보가 되죠. 그러니까 낚싯대가 춤을 추고 챔질 같은 거 이런 거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고서 챔질하고 손을 바꾸고 릴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합리로 따지면 좌엔이 훨씬 난 거예요. 좌엔이 그렇죠. 한 공정이 줄죠. 그럼 그럼요. 그게 습관이 되면 되는데 애초에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잘 안 되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배스 낚시 하시는 좀 오래되신 경력 오래되신 분들을 보면 네. 최근엔 다 좌엔들을 쓰지만 우엔들밖에 못 써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바다로 전향하면서 오른손에 이제 뭐 엘보고 하시니까 아. 왼손으로 이제 쓰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 보이시나요? 저렇게 주세요. 저렇게 푸시. 그렇게 하시면. 근데 좌엔 우엔 다 쓰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죠. 쭈꾸미나 문어 같은 거 해봐. 특히 문어. 그렇죠. 문어는 노가다니까. 네. 그래서 문어는 사먹는 걸로. 양손을 다 써야 돼, 진짜. 사장님 말씀이 진리야, 진리. 열 마리 걸면은 무슨 어깨가 아파가지고. 잠 쉬어야 되고요. 광가 때 동출을 했는데, 동출이 재밌게 재밌어요, 진짜. 사장님은 이제 얼굴까지 본 지인이 되셨으니까, 내가 납치를 하러 올게요. 제가 특별 이벤트 한번 할까요, 거기서? 무슨? 동출 이벤트에서? 네. 그날 참가하시는 분들 우라노 갖고 오시면 벌써 바로 튜닝해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엄청난 찬조입니다. 엄청난 찬조. 사실 이 사장님하고 농담으로 막 그랬었거든요. 내가 스폰 해드리겠다 이래갖고 아니 무슨 스폰이에요 이래갖고 내가 선물 드릴게요 해갖고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 오늘 선물 받으러 왔거든요. 이게 선물입니다. 오 이야 여러분 들리시나요? 예.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드래금입니다. 우라노 인슈어 G2 드래금이에요. 자 5.6:1이면 그러니까 파워기어죠. 그 자체로 기어기 때문에 파워기어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릴 핸들 한 바퀴 돌릴 때 힘이 적게 들어가는 기어기. 제가 사실 이것과 바낙스 그 LJ 문어하고 광어 다운샷용 그거를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장님께 권고를 들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사장님은 그 릴을 오래 사용하신 분이니까 처음에는 없었던 뭐 그런 걸 좀 느끼셨겠죠. 근데 튜닝한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라노 인슈어 G2입니다. 참. 어느새 구독자님이 되셨어요. 자 이제 조립 막바지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걸로 저 들어오기 전에도 설정이셨나? 아무튼 저 한치 잡는 거 보고 계셨어. 저 감동받으라고. 저는 지금 사장님이 이거 분해 조립 하시는 거 보니까 사장님 이왕에 졸라서 부탁 들어주실 거면 릴 세척 조립 그런 걸 안 하세요? 할 수 있죠 하는데 네. 나중에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업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졸르세요. 졸르시면 어떻게 좀 협의를 해주실 겁니다. 아 좋아. 예. 자 우러러 인슈어 G2도 드래금이 납니다. 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용스 커버리지 블로거님이세요. 사장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저 최원용이야.
최자 최 원자 용자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님은 아니고요. 아 제가 부르기 편하잖아 사장님. 아마 다음에는 원영화 이러실 것 같은데. 와 국민 베이트릴입니다. 우러러 인슈어. 이제 베스 하시는 분들께서도 국민일처럼 사용하시는데 드래금이 없죠. 드래금이 있는 건 적어도 가격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30만원대 이상. 자 이거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금방 아실텐데 145,000원. 핸들은 파워핸들 제가 알루미늄 2로 했습니다. 이게 거의 3만원 정도 해가지고 17만원대 릴이에요. 기어비도 선택사양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고 참 좋은 릴입니다. 중저가형 국민 릴이라고 불려질 만큼의 가성비가 있으니까 가성비 때문에 드래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용수 커버리지 여기 사장님께 졸라가지고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드래금 튜닝을 해주셨습니다. 더 큰 선물 받아가는데 더 큰 선물. 와 가격 때문에 구매하지 못했던 그 몰리브덴 브리스 이거 선뜻 내주십니다. 이렇게 드래금 튜닝이 끝이 났습니다. 큰 선물도 받아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드려요. 자 사장님 마무리 취지 한번 해주세요. 네. 용수 커버리지 튜닝 해주시는 사장님이세요. 젊은 사장님이시고 오늘 선물 많이 받아갑니다.